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데 복을 받았을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욥을 설명할 때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복받을 만하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복 주실 만한 사람.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래서 언약대로 살면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데 욥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욥이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2절에 보니까요. 아들 일곱, 딸 셋이죠. 열입니다. 열, 백, 천금 많다는 뜻인데 자녀들 굉장히 많았다. 복되다 그럽니다. 또 물질의 복인데요. 3절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 1,000마리죠. 결이니까, 둘이니까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산업이 뭐냐면 목축이에요.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들은 가축이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짐승들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보니까 열 자녀들이 굉장히 뭐 아주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우애가 넘쳐났어요. 그래 보기죠. 많은 뭐합니까? 싸움이 나고 사건만 내면 안 되잖아요. 4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아들 일곱인데 돌아가면서 생일 잔치하는데요.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래서 아들, 딸 구분이 없이 다 함께 어울리는 그야말로 화목하고 우애가 넘치는 가정. 적어도 12달이면은 열이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큰 잔치가 있는 그런 아주 복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또 경건해가지고 또 자녀들을 예배로 잘 인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래서 먹고 파티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없애 주세요 하고 번제, 하나님만 섬기는 헌신의 예배를 가정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 가정은 흠이 없죠. 가정예배도 드리고 또 자녀들이 우애하고 또 물질과 또 이 모든 것들이 넘쳐났으니까요. 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에 근원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으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우리가 줄이고 줄이면 십계명입니다. 그 피면은 모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두려우며 나가면 복을 받고,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복을 받고, 안전하서나 복을 받고, 자녀나 토지의 소산이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이 모든 복이 뭐냐면 언약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렇죠. 요번 그런 복을 받았어요. 새해 복 받으려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뜻대로 살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밤과 낮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변동이 있잖아요. 추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어느 날 이 모든 축복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네. 자녀 10명이 죽거든요. 어떻게 죽습니까? 생일 잔치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졌어요. 사고죠.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많은 가축들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스바 사람이나 또 여기 다른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업형으로 다 강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한순간에 다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이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종기가 나고 아주 악질적인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욥을 비난한 겁니다. 네가 뭔가 좀 잘못됐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냥 이실직고 하라 해가지고 자꾸만 와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막 그 멸시하고 막 그래요. 사실은 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축복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거둬갈 수 있죠. 왜냐면은 투자가 잘못되면 원금 훼손해 가잖아요. 회수해 가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환란이 덮치면 우리 개인으로서는 당할 수가 없어요. 태풍이 몰려오면 우선순위 뭐합니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욥이 당했던 일은 그런 일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뭡니까? 사탄이 원인이에요. 사탄의 원인. 사탄이 너무나 시기 질투해가지고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 욥이 복 받았잖아요. 근데요, 얘가요 이상한 애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아주 요거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불 같은 시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축복이 없어질 때 내 탓인가? 그럼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시대가 탓인가? 그러면 이 시대를 잘 바라보고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 영적인 게 있거든요. 정말 마귀 역사하고 이럴 때는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런 복도 다시 찾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만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감당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이 떠나가더라도 되찾아와서 갑절로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10명을 더 주셨어요. 재산도 두 배로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욥이 죽을 때까지 140살을 살면서 자녀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서 평안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갑절로 주시는데, 그 갑절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찾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에 받았던 자녀의 복이 10명인데 지난번 죽었잖아요. 이번에는 안 죽는 복. 네, 지난번에는 물질이 많았는데 도둑 맞아서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도둑 안 맞는 거. 지난번에는 건강을 잃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고통스러웠잖아요. 이제는 그런 건강이 떠나가지 않는 복. 그리고 뭐 친구들이 와서 막 고자질하고 막 이렇게 욥을 비난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는 이상적인 겁니다. 이상적인 거. 거룩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러한 놀랄만한, 네, 우리가 똑같이 돌멩이하고 금이 있으면은 돌이 없어졌을 때 돌 갖다 주면 그 돌이 그 돌이에요. 석이에요. 근데 그 돌을 바꿔서 금으로 갖다 주면 이건 보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없는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의 성격조차도 바꾸어가지고 정말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최고의 최상의 양질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새해 첫 시간대 뭐합니까?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축복이 떠나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엎어질 수도 있는 거죠. 실수해서 사탄이 와서 고자질해가지고 불같은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더 영원하고 완전한 복으로 채워줄 수 있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욥이 처음 복도 받았고 갑절의 복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은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렇죠. 하나님은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제는 그냥 눈 뜨면 하나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욥이 접하게 된 겁니다. 이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이 변화해서 손댈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복은 그게 썩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복은 절대로 다시는 떠나가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완전한 복.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복의 원천되는 진짜 복, 복 중의 복, 이런 복을 욥이 받았는데, 우리도 한 해 동안에 이와 같은 갑절의 복, 영원한 복, 완전한 복, 거룩한 복, 하늘에 있는 복,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복, 세상에 손댈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죠.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모습이 어땠냐면 정장을 하고 뭐 머리를 잘 가꾸고 그 다음에 뭐 기쁨함이 있고 이래가지고 뭐 오는 게 아니고, 겉옷을 찢었다는 얘기, 옷 찢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슬픔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슬프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와 물질과 자기에 있는 모든 게 떠나갔거든요. 그게 슬프죠.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미는 거죠. 머리털을 밀어서 그 애통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땅에 엎드렸어요. 망했죠. 땅에 엎어져가지고는 다 바닥에 앉은 거예요. 이것이 욥이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갑절의 복을 받을 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배함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욥이에요. 이게 바로 욥의 예배예요. 이것이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도 욥이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했어요.
근데 자기에게 불같은 시험이 와가지고 모든 것이 떠나갔을 때에도 욥은 끄떡 안 해요. 슬프지만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가난했지만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실패했지만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병들었지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사불통했지만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는 슬퍼서 주저앉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예배는 또 드리는 거예요. 네, 오뚜기가 왜 오뚜기냐면 던지더라도요 그냥 쓰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저울을 재잖아요. 그러면 저울에 달린 만큼 눈금이 표시가 돼요. 이게 지금 1kg인지 100g인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내가 병났다고 해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강도를 만났다 해가지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 내가 좀 이렇게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자로서 이 땅에 계시는 왕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예요.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 정신 차리려 했는데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을 사람은 뭐냐면 변함없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신년이 됐습니다. 첫 시간에 자고 있습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요. 어디 가서 우상한테 빌고 해와 해한테 빌고 가서 빕니까? 하나님께서 했더라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이름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사나 죽으나 그게 바로 예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태어나도 생일 예배고 죽어도 장례 예배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돈 버는 거 이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가사를 돌보고 가정에 모든 것을 돌보는 것도 거룩한 예배입니다. 숨 쉬는 것도 예배입니다. 네,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욥이 하나님 옆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별되게 인정해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막 이러는 가운데도 예배드리는 정신만큼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립니다. 다니엘이 기도 그만하라고 왕이 명을 내려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래도 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두랍 형제 금신상에다 절하라 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분불에 던져지지만은 예배드리고 우상한테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했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혼 중심이고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잖아요. 솔로몬, 샬롬, 평강의 시대, 태평성대는 바로 솔로몬의 기부원 산당에서 1,000번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돼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죠. 망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욥은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강력한 왕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겁나졌거든요. 그래서 나라 걱정이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보좌가 흔들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여전히 앉아계시는데 천사들이 난리가 났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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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보니까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땅의 성전까지 닿았더라고. 그러니까는 뭐 여기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어느 곳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우시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예배 시간이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한데 어떤 일이 있든지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지 푸틴이 뭐라 하거나 시진핑이 뭐라 하거나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의 보좌는 통치의 나라는 여전히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식 주니까 좋아라 하고 예배드리고 자식 죽으니까 싫어라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내가 부자 됐다 해서 예배드리고 가난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죠. 야곱이 베델광야에서 노숙하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복을 너에게도 줄 것이니까 네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고 정말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티끌처럼 많은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자다가 깼죠. 왜 계속 잠을 잡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깨가지고는 자기가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하나님 축복이 나에게 있구나. 그러니까 살라고 뭡니까? 예배부터 사는 거죠. 한밤중에 일어나서 광야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함니 일생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함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사람 미래가 있고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 그러면 욥이 이렇게 일어나서 막 옷도 찢고 머리도 그냥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해서 막 슬퍼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러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그 어떤 하나님이길래 도대체 욥은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할까라고 할 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욥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예배 못 드려요.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을 때 이게 지금 솜사탕이다 그러면 솜사탕만큼 하면 됩니다. 좋아라. 그러면 됩니다. 무슨 예배를 드려요? 아이스크림이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입속에 들어가면 싹 녹습니다. 아이스크림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입속에 들어간 순간 녹아버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일주일에 일을 중단하게 되고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기쁜지 슬퍼든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께 마땅하게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일까라고 할 때 아, 하나님 이런 분이네. 예배드리는 게 맞네 라고 하는데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오죠. 벗고 나오죠. 어디 거 나옵니까? 그 다음 뭐예요?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죽을 때 어디 거 죽어요? 그냥 사람들이 수의를 입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 보내서 온 거지. 그 다음에 데려가게 누구냐?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죽고 싶어 죽는 사람도 병이니까 착각해가지고 질환 중에 하나로 죽는 거지.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가 본능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데리고 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학교를 가고 이사를 가고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뭐하고 다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하나님이 그게 되니까 이렇게 했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랬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맡겼잖아. 하루 인생은 강건하고 하면 70이고 80이랬거든요. 70년 80년 맡겨서 많이 맡긴 거 아니에요? 얼마 더 맡겨요? 많이 맡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잖아요. 사람 하나가 살아가려고 하면 최저 시급이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가 있습니다. 근데 일생 동안에 먹는 거 하면 트럭으로 먹어요. 하나님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서 피가 돌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뭐 묵은 피를 가지고 평생 돌릴 수는 없죠. 심장이 계속 뛰잖아요. 일하잖아요. 잠도 안 자잖아요. 그 정도로 해줬으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구분하고 전화번호도 구분하고 하는 정도는요,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걔한테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전화번호 몰라요. 찾지 마세요. 근데 이게 상실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치매가 와요. 뇌질환이 와요.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잠깐인데요, 그걸 순식간에 우리 읽어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신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날씨가 이렇고 보이는 사물이 뭐다 이런 걸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데 이게 완전히 공장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우주 공장이 우리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주실 때야 당연히 받죠. 고마운 마음으로. 근데 걷어가실 때는 야 이거 왜 걷어가 이런다니까요. 내 건데 그런다고. 네 게 어디 있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식 10명 줬다가 하나님 데려가기도 하시고 물질 줬다가 하나님 가져가기도 하시고 시험이 들어와서 그랬지만은 어쨌든 간에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러네요 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그 호신용으로 닦고 되는 부적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사람끼리는 주고받다가 안 되면 못 주는 거예요. 누나는 빼놔라 그럼 내가 눈 빼줘 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못 주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혜택이 하니까 이 땅에 해가 뜨는 겁니다. 하루가. 주인을 바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내 건데라는 생각을 버리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라고 인정하고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건강 주시면 감사하지만 병을 주시더라도 예. 하나님께서 부자로 세워주시면 감사하지만 때로는 물질이 떠나가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예. 성공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하더라도 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갖다 붙들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예라고. 옛날 그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개가 짖으면 기차가 서요 안 서요? 기차가 개 짖는다고 다 서버리면 그게 완행열차지 그 기차요. 예? KTX 타야 되는데 그때마다 개가 짖어서 KTX가 발작을 해가지고 다 서버리면 어떻게 가냐고 갈 길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구리 소리 시끄럽잖아요. 그럼 깨구리 소리 시끄럽다 해가지고 깨구리 잡으러 다닙니까? 울다 말겠지 뭐. 뭐가 주인이에요? 큰 게 주인이에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요. 사람들하고 가다 인사도 안 하는데 개 끌고 가다 인사는 막 해요. 너무너무 사사로워요. 개가 주인이야? 개 끌고 간 사람이 주인이야? 하나님 주인이라니까.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받는 거고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도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시간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주인은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명의 목도 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8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으니까 그만해라 하면 그냥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때로는 우리가 명예가 있죠.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그 명예가 역적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그것도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욥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쏟아졌던 떠나갔던 축복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채워지는 사건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죽는 거 싫지.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인간, 유령 인간이니라, 유사 인간이니라 진짜 인간이거든요. 진짜 인간은 뭐냐면 생명을 유지 보존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라고 그러면 예수님도 싫어해요. 그래서 아버지 이건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아니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방법이 떡 주고 밥 주고 옷 주고 하면은 얘네들이 다 잘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로는 안 된다 하지. 밥 주면은 배가 불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더 멀리해요. 옷 주잖아요. 그러면 막 사치해가지고요. 더 좋은 옷 달라고 그러고요. 파티만 돌아댕겨요.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죄값을 지불해야 돼. 인간 중에 의인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어서 피를 흘려야 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그겁니까? 라고 하니까 도저히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죽음의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아버지 뜻에 주권 앞에 복종하게 되고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요. 그 예배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작은 분인 거예요. 내 취미생활만큼도 안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크고 위대한 분인데 그분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데리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자녀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이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로마를 볼 것이라고,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라고. 아,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다 했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환영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잡아서 가두었어요. 네가 복음을 전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이라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이 성전 모독이라고? 십자가 복음 전한 것이 죄가 돼가지고요. 잡혀서 이제 감옥살이 하다가 나중에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억울하다고. 그렇게 가는데 또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보름 동안 표류합니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게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걸 로마 가서 이 재판받아야 되는데 풍랑이 휩쓸려가 죽게 생겼습니까? 이거 뭡니까? 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 뜻이 계시면 네가 반드시 로마를 볼 것이고 그 법정에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풍랑도 무섭지 않습니다. 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죄수의 몸이 되는 것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예배가 엎어지고 예배가 중단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들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원대로 안 되는 게 있고 완전히 이게 지금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묵묵히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는 잠시 강건하면 70이고 80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흠없고 거룩하고 완전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오리투성이에요. 판단 미스가 될 때가 많고 정보가 잘못 들어갈 때가 많고 기분대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대부분이 다 깨닫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요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요비예요. 그게 요비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사는 요비에게 복도 주셨지만은 이렇게 진짜 예배자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는데 갑절의 복을 요비에게 주실 수밖에 없겠죠. 없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와 회심의 의미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래서 귀로 듣고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더 이상 뭐 하십니까? 근데 욥은 그걸 알아차렸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 막 불같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더 선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더 주인이 되시는가를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인간이고 땅에 사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더 철저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틀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겠죠? 라고 인정하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했거든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술, 담배 끊는 거 회개죠. 하던 걸 안 하는 건 고치는 건 회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을 고치잖아요. 우리 마음이 욕심이 많으면 욕심 버리는 거고요. 싸움 잘하려고 하면요. 그냥 평화하는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화평하고 좀 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변하고 회개, 끊임없이 회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정한 회개,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면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 아닌 것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돈이 내 거라고 하는 데서 깨져야지 회개가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한 해 동안도 비가 와가지고 지하주차장에 차 빼러 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경인고속도로에서 방음터널 지나가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멀쩡한 대낮에 화재에 휩쓸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이태원에 놀러 갔는데 앞서다 해가지고 그거 이태원 가면서 생각해서 아무도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했는데 저렇게 오래도록 많이 사람 죽을 줄 알았습니까? 아 지금같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막 수십만씩 죽어가고 그럽니까? 돌았잖아요. 미쳤잖아요. 그런 일이 왜 벌어져요? 알 수 없어요. 회개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권력 잡은 사람은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되는 것 같은데 복이 떠나가고 복이 되는 것 같은데 불행을 불러오고 복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진짜 갑절의 복, 변화된 복, 새로운 복, 하늘의 복, 하나님 주시는 복, 흔들림이 없는 복, 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 존재가 아 나는 인간이구나, 여기는 세상이구나, 잠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을 진실히 알아서 그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너무나 꽉 찬 거죠. 천사들의 찬송으로 화로다 나의 망에게 돋대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엄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기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얼마나 잘 잡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근데 어느 날 고기가 안 잡혔는데 아침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잡혔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인입니다. 떠나세요. 그건 존재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많은 어부입니다. 그거를 자랑했으면 절대 무릎 안 꿇죠. 근데 자기가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 잡게 하신 주님이 누구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맞네요 라고 그때 깨달은 거죠. 이 역사가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해요. 내 뜻대로 되기 원해요. 그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더라도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은 떠나가거나 이 복이 깨져서 새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발견하는,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주권 대신에 복종하는 사건,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욕처럼 우리에게 갑절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축복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슬퍼서 옷도 찢고 머리도 풀고 막 이랬는데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망할 마음 없다. 마음 정리가 깨끗이 끝난 거죠. 22절에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자기가 받았던 축복이 한순간에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는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불같은 시험이 자기에게 덮쳤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네요 라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비난하고 하나님에게 부당하고 하나님에게 뭔가 섭섭하다고 하는 것을 막 표현하는 게 원망이잖아요. 그걸 일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맞다는 얘기죠. 평생에 원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릇에다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마음이 생기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채우는 거죠. 아들이 없어졌는데, 내 재산이 없어졌는데, 내 건강이 없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가? 그거 어떻게 됐는가? 그거 왜 그런가? 욥도 거기서 헤매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 수렁 속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시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그때서 다시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 대신에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면 내 은혜를 받으면 되겠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자식 10명 주셨다가 10명이 다 없어졌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주시는 거지.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무릎 꿇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줄 수 있는 분임을 바라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정을 하면서 주시는 자도 거두시는 자도 다시 주실 자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앉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했는데 아멘 했을 때 또 한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인정하면서 그걸 붙드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하나님 나에게 한번 위로를 주시면 이 위로를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도록 하십니다. 아멘?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면 욥만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이웃에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 위로를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넉넉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운명적으로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나가니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자비와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이 무엇인지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신 것이 10명의 자녀들이고 또 물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부귀고 평안하게 죽는 그야말로 갑절에 지난날 누리지 못했던 신령한 복을 욥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이 거둬 가실 수도 있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다 무엇을 아끼겠는가. 욥에게 자식 10명 줬다가 자식들이 죽어서 없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끝내도 되는 거예요. 불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다른 자식 10명을 주시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는 옛날처럼 사고 나서 죽는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면 우리는 부유하죠. 때로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에 가서 물질이 떠나갈 수도 있죠. 하나님이 안 하셔도 괜찮죠. 줄 만큼 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다른 물질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또다시 물질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물질은 불행의 씨앗이 아니고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물질로 인해서 다시는 고통받는 일이 없는 그런 새로운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갑절의 복이에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리고 주님의 주권 끝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자비와 긍휼하심과 그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우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갑절의 복을 주님이 주시면 받는 거지.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모든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끝이 어디 있습니까? 갑절이죠. 넘쳐나죠.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올 한 해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예배 자리에 앉고 주권의 자리에 복종을 하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의 보좌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 마지막에 결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능히 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한 해 예배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인정하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 안에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욥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데 욥은 예배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안 드릴 때 예배 드렸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때 주님의 주인 대신 가져가시는 분도 인정하는 그런 욥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의 복주심을 가득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